오늘은 마트 초밥 구매 꿀팁.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요 내용을 간과하시고 구매하더라고요. 뭘 봐야 되냐?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오늘은 마트 초밥을 구매하기 위해 몇몇 마트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초밥이 진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옥석이 있을까요? 자, 지금 시각은 오후 5시경이고요 이곳은 이마트입니다. 일단 연어와 광어는 기본이고 여기에 냉동 황새치와 냉동 새우류를 조합한 모둠회가 주로 보입니다. 왼쪽에는 아예 광어 지느러미 살만으로 구성한 초밥이 있고 오른쪽은 연어, 광어인데 연어 중에서도 새빨간 건 그라브락스라는 연어죠. 그라브락스는 그냥 우리가 먹는 노르웨이산 생연어인데 설탕, 소금, 허브 등에 절인 스칸디나비아에서 유행한 음식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숙성 연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찾을 법한 모둠 초밥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가격은 10피스에 16,000원 꼴인데요. 이 가격이면 글쎄요,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미 뱃살 쪽 껍질에도 보이는 등 뭔가 좀 부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느낌이죠. 가격 대비 어떤지 궁금하니까 일단 골라봅니다. 그리고 매대를 보면 꼭 이런 모둠회를 팔더라고요. 하나 짚어봅니다. 오징어, 가리비, 북방조개 등 연체류가 많이 섞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는 수입산 냉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기거나 퍽퍽하고 오징어는 끈적이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롯데마트로 자리 옮깁니다. 지금 시각은 한창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고요 우선 화로초밥 코너부터 둘러보도록 하죠. 주로 광어, 연어, 그리고 도미 껍질 초밥이 보이는데 여긴 또 전복으로 초밥을 구성했네요. 연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이고 화로초밥입니다. 가격은 아까 이마트에서 도미 뱃살 포함 냉동초밥 10피스가 거의 16,000원인데 여긴 국산 화로에 양도 더 많이 넣어서 거의 2만원. 아까 그거 괜히 샀나? 저는 이게 더 나아 보이네요. 다른 화로초밥도 한번 볼게요. 광어는 화로초밥이고 연어는 노르웨이산 생연어죠. 10피스에 14,000원인데요 이건 프리미엄 초밥이라고 해서 10피스에 무려 2만원 돈입니다. 딱 봐도 꼬리를 길게 썰어서 밥보다 회가 커 보이죠. 활광어를 썼고 연어 또한 가장 기름진 부위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연어 초밥도 한번 볼게요. 연어는 같은 연어를 쓰더라도 부위마다 식감과 기름기가 다릅니다. 이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부위로 보이죠. 진열된 걸 보면 이렇게 희고 굵은 줄이 촘촘하게 난 연어가 있고 이건 패턴 자체가 다르죠. 마블링이 덜합니다. 자, 요런 느낌의 연어랑 요런 느낌의 연어. 저는 연어의 마블링과 기름진 맛을 선호하다 보니 이걸 고르겠지만 느끼한 게 싫다 하신 분들에겐 마블링이 덜한 위의 것이 낫겠죠. 6시가 넘어가자 직원분이 15% 할인 탭을 붙여주시네요. 여러분, 주로 마트에서 초밥 구매할 때 뭐 보고 고르세요? 색깔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열장에 조명이 다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는 또 마트 초밥이 워낙에 잘 나와서 품질이 어지간하면 다 균일합니다. 또 균일함 가운데서 조금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찾아내서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좀 뻔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마트에서 초밥을 많이 구매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초밥이 됐든 회가 됐든 구매를 해오실 때는 이렇게 보냉백에다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본 쇼핑백에다가 그냥 트렁크에다가 탁 놓고 오면은 갑니다. 금방 흐느적거리고요, 질척이고 수분감이 나오고 물르고. 보냉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팩 한두 개 정도 넣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요거는 롯데마트에서 사온 거. 자, 요거는 이제 이마트입니다. 요건 이마트. 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예, 요게 원래 조금 비싸게 파는 거죠. 프리미엄 초밥을 지향하는 초밥들이 마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트레드스에도 뭐 무슨 명품 초밥인가 무슨 초밥이 나오고 있고, 롯데마트에서는 긴꼬리 초밥이라고 해서 길게 썰어서 올린 초밥도 나오고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로초밥이랑 숙성초밥의 차이가 뭘까? 보통 초밥집이나 일식집에 가면은 회를 숙성해서 숙성초밥으로 내죠. 반면에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부 냉동으로 만든 거 제외하고는 화로초밥입니다. 화로초밥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로를 탁 죽여서 바로 초밥을 지어서 내는 것이 화로초밥이고, 숙성초밥은 화로를 즉사시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포를 떠서 바로 초밥을 지는 게 아니라 저온에다가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고 나서 초밥을 지는 것이 숙성초밥. 지난 시간 제가 마트 회를 구매하는 요령을 제가 올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회가 벌어지지 않고 포개어져 있는 거, 그래서 단면적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단면적이 공기에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과숙성이 된다.
과수성이 되면 뭐다? 감칠맛은 좀 상승할지언정 식감이 많이 무르다. 그리고 붉은살 생선, 또 연어 같은 경우는 혈압육, 빨간색 적색육이 갈변이 와요. 붉은살 생선 계열은 오래된 것은 구매하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초밥은 얘기가 다릅니다. 초밥은 이 상태에서 수성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그닥 유리하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회가 한 점 한 점 전부 다 공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초밥을 고를 때는 무조건 초밥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져가는 게 최고입니다. 마트에서 우리가 먹는 초밥은 사실 말이 숙성 초밥이지 제대로 된 숙성 초밥은 아니다. 모름지기 숙성 초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화로를 즉살해서 포를 뜨고 이걸 이제 해동제에 말아서 저온에 보관을 잘 해뒀다가 초밥을 지기 직전에 꺼내서 썰어서 초밥을 져야지 그게 숙성 초밥인데, 이거는 미리 다 썰어놓고 초밥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마트에서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매대에 진열을 해서 손님의 손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숙성을 안 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숙성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상태로 숙성이 진행된 것은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다. 예, 원래 초밥이라고 한다면 밥 온도가 36도에서 40도 사이에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만 마트 초밥은 그냥 바로 냉장고에다 진열해 놓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갑습니다. 그러면 얘는 끝까지 차갑게 해서 먹는 게 좋아요. 예, 중간에 이제 실온에 노출돼서 뜯은 미지근해지면 식감이 가버리고 맛도 많이 감흥을 죽입니다. 그 마트에 보면은 수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손님이 몰리기 전에 미리 다 손질을 해가지고 화로 초밥을 내놓는데 개장할 때 10시, 11시 사이에 초밥을 쥐어서 매대에 좀 진열해 놓습니다. 때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이 진열되어 있고요. 그때 가셔서 구하시고 3시부터 5시 사이, 이때 이제 저녁장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3시부터 5시 사이에 쫙 깔립니다. 그때 깔린 초밥을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것이 싱싱한 초밥을 구매하는 길이겠죠. 많은 분들이 초밥을 고를 때 각자 고르는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이렇게 둘러보더라고요. 대충 이제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 모양이 흐트러져 있거나 어디가 약간 찢겨 있거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시는 거더라고요. 초밥은 무조건 지어지고 나서 바로 먹는 게 최고다. 매대에 깔리고 나서 3시간, 4시간, 5시간 주구장창 있는 거, 그거를 피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의외로 사람들이 전표를 꼼꼼하게 확인 안 하더라고요. 전표를 보면은 들어간 재료랑 원산지도 표기가 돼 있지만은 가공일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가공일 또는 포장일, 옆이 됐든 밑에가 됐든 시간이 항상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초밥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당연히 당일입니다. 그래서 매대에 아까 제가 이제 초밥을 여러 개가 쫙 있는 걸 보니까 이 초밥마다 요 시간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만들어진 초밥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 09시 50분도 있었어요. 근데 때깔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시간을 확인해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가져가는 것이 요게 팁입니다. 마트 초밥, 어차피 저렴한 맛에 먹는 초밥이라지만 더 저렴하게 드시고 싶은 마음, 이게 소비자의 마음인데 언제가 가장 저렴할까요? 뭐 뻔하죠. 저녁시간 보통 8시, 9시면 30% 할인이 붙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6시가 좀 넘어가니까 벌써 15% 할인이 붙더라고요. 추가 할인이 또 붙는 경우가 있어요. 30%에 30% 이렇게 붙는다든지 아예 50%짜리가 붙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가져야 돼요. 요 휴무일 바로 직전인 날에 보통 30% 정도 할인하는 것을 한 50%까지 할인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롯데마트에서 산 건데 이거는 15% 할인이 된 겁니다. 일단은 광어를 먼저 먹어볼게요. 국산 광어. 요거 같은 경우는 광어회가 너무 부드럽고 얇아서 먼저 들어가고 입에 밥이 남네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느낌? 그 밥이 마트 초밥 밥이 다 그렇지만 대체로 달아요. 비린내 그런 것들이나 잡내를 이 단맛이 감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다음에는 연어 먹겠습니다. 연어, 이거는 예, 등살로 보입니다. 그냥 연어가 조금 두툼해서 그나마 좀 낫네요. 근데 이것도 연어가 먼저 들어가고 밥이 마지막에 남는. 자, 요 홍새 한번 먹어볼게요. 홍새우. 어쩜 다 비슷비슷해. 초밥 재료가 먼저 넘어가고 밥이 남는 식이네요. 얘는 홍새우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연어, 그 다음에 광어. 다 냉동이죠. 이거 생물로 못 들어와요. 선동이나 급냉, 멀리 남사대서양에서 온 거긴 하지만 잡자마자 바로 동결시킨 거는 선도가 살아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해동해서 횟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이마트에서 구매한 건데, 요게 이제 가격대비 좀 비쌌어요. 10개에 15,980원. 사실 국산이라고 해봐야 광어 하나, 참돔 하나, 그다음 농어 두 개, 나머지 재료들은 뭐 다른 초밥에서도 있는 그런 흔한 구성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건 국산 도미 하나랑 국산 농어 두 피스인데, 이 세 피스 때문에 16,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얘가 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먹어보겠습니다. 광어 한번 먹어볼게요. 광어. 아, 얘는 밥이 조금 단단하게 지어진 상태고 아까 것보다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하네요. 광어살이 너무 얇고 밥알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넣자마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버리네요. 다음은 홍새우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롯데마트 홍새우고 이게 이마트 홍새우인데 얘는 꼬리가 달려있죠. 이마트는 꼬리가 없습니다. 조금 더 색깔이 붉은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오, 달다. 홍새우가 두툼해요, 두툼해. 야, 이거 되게 부드럽고 녹는 식감이네요. 이거는 좀 맛있다. 전반적으로 밥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롯데마트는 밥이 좀 달지만 밥알 자체는 괜찮고 이마트는 좀 덜 달긴 한데 약간 설 익은 느낌? 밥알로만 치면은 좀 달아서 아쉽지만 롯데마트에 한 표. 다음은요, 연어 한번 먹어봐야죠. 보면은 마블링이 별로 없잖아요. 롯데마트 거랑 마블링은 좀 있고 노르웨이산 생연어 특유의 풍미가 덜합니다. 꼬리 쪽에 가까운 살이다 보니까 마블링이 없는 거거든요. 아, 씹히는 식감은 좀 좋아요. 두툼하게 씹히는데 고소한 맛은 좀 덜한 것 같고 참돔은 껍질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초반에 넣자마자 훅 하고 비린내가 좀 나오네.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농어 요거 때만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생선살이 광어는 별로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두툼하고 씹히는 맛이 조금 더 있긴 하네요. 근데 그 나은 모습에 비해서 가격은 좀 더 많이 비싼 느낌. 자, 마지막으로 롯데마트의 가장 푸짐한 구성인 이 모듬초밥을 가져왔는데요. 5시 49분쯤에 만들어진 거. 아, 거의 제가 왔을 때 만들어진 거네요. 다른 분들이 이 좋은 거 들고 다른 거 집으시더라고. 여기 보면 지금 목단새우 태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새우 초밥은 베트남 아니면 태국산이 제일 많아요. 블랙 타이거 양식 그리고 흰다리 새우 양식 이 두 새우를 가공해서 초새우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얘는 흰다리 새우로 보이고 냉동이죠 당연히. 목단새우가 뭐냐면 목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살을 살려가지고 가공을 한 것을 목단새우라고 해요. 두툼하고 씹는 맛도 있겠죠. 무난한 맛. 연한 갈색으로 보이는 얘는 언뜻 보면 광어 같지만 얘는 농어입니다. 검은 십필줄이 막혀있는 얘는 국산 양식 농어. 얘는 대만산입니다. 대만산 농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어와 다른 종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한번. 날것이란 느낌이 아니라 약간 건조된 느낌? 살짝 말랐어요. 푸짐하게 구성하되 가격을 이제 낮춘 그런 이런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거죠. 생선살의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너무 작아서. 그래도 비린내는 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어인데 색감을 보면 약간 칠레산 같기도 해요. 좀 윤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인데도 제가 배가 고파서 맛있습니다. 애초에 마트 초밥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맛있어요. 먹을만 해요. 마트에서 파는 초밥은 크게 화로 초밥이 있고 수입산 냉동으로 만든 초밥이 있다. 이게 의외로 냉동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밥용으로 다 가공을 해서 냉동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유통이 되는 거죠. 수산시장 가도 이런 초밥용 재료들 많이 팔아요. 뭐 초새우, 북방조개 같은 거, 장어류, 심지어 이 계란 있잖아요. 요것도 냉동으로 팔아요. 해동해서 바로 그냥 밥 위에 얹어서 낼 수 있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싫으면은 고급 초밥집을 가야겠죠. 마트에서 그날 포장된 거 다음날에 안 팔죠. 그만큼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위생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냉장고에만 넣어두면은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저녁까지 드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맛이 많이 떨어진다. 그거를 감수해야겠죠. 근데 뭐 초밥 사면 남을 일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마트 초밥 고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